전국에서 고사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죠. 경남 남해군에선 요즘 고사리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깊은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마다 나무는 거의 없고 연갈색의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어린 고사리가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고사리는 손으로 줄기를 꺾어 따냅니다. 섬 지역 온화한 해양성 기후 덕에 진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풍도 있고 산이 낮고 양지고 하니까 이 고사리가 쫄깃쫄깃한 그런 게. 고사리는 꺾자마자 바로 삶아서 말려야 상품성이 유지됩니다. 전국 유통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남해 고사리는 재배 면적만 500만 제곱미터로 단일 재배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인증을 획득한 남해 고사리는 일반 고사리보다 20% 비싼 값에 팔립니다. 질이 좋고 하니까 모아본 사람이 키로에 10만 원이라도 주라는 기라야. 그래서 작년에도 10만 원을 줬지만 올해도 10만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이상 저온으로 작황이 나빠 수매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사리 생산량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작게 되고 있는데 소비가 위축이 되는 관계로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어린이날에는 남해군의 특산물인 고사리를 비롯해 홍합과 바지락 등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고사리 축제가 4년 만에 개막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